플러스 펜을 이용하여 자작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미 플러스 펜은 수성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후에 그 위에 물칠을 해주면 이것처럼 수채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감이 없이도 수채화를 그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펜으로 자작나무를 그리고 그 밑에 어울리는 문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아래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놨는데요. 이것은 물감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작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나무의 표면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나뭇가지들도 그려주시고요. 나무를 그렸으면 안쪽에 음영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에 살짝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많이 칠하면 어두운 빛톤의 이제 나무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약간만 칠하면 좀 더 밝은 회색 톤의 자작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빛이 도는 나무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노란색은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로 위에 물칠을 해줘볼 건데요. 자, 이거는 워터브러쉬라고 이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꾹 누르면 물이 나와서 물통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펜인데요.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붓에 물칠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잘 녹죠? 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위에 한 번 더 덧칠해서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말라서 마스킹 테이프를 띄어냈습니다. 자, 예쁜 자작나무가 완성이 되었죠. 색의 조합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어둡게 하느냐, 밝게 하느냐, 또 색깔을 어떤 색을 섞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의 나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원하는 색으로 원하는 음영을 넣어서 한번 멋진 자작나무를 만들어 보세요.
예쁜 가을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